안녕하세요.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합니다. 또 사랑합니다. 저희 집 베란다에 다육이 선반을 새로 만들었답니다. 거실에서 바라보면 바로 다 보일 수 있는 6단 선반을 어제 제작해서 가지고 왔답니다. 그래서 다육이들을 오늘 다시 선반 위에다가 다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봤습니다. 선반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육이 설치대를 어제 다시 설치를 했답니다.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올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네요. 뒤에 막혀서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올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. 오히려 2단, 3단으로 되어 있을 때 밑에 있는 아이들보다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. 겨울에는 햇빛이 깊어서 햇빛이 참 많이 들어오네요. 화이트 그린이 위에 햇빛이 쫙 비쳤답니다. 마왕 위에도 햇빛이 쫙 비쳐 있어요. 이렇게 1단, 2단, 3단, 4단 햇빛이 다 들어왔답니다. 햇빛이 안 들어올까봐 많이 걱정했습니다. 없는 것 같이 비가 없는 것처럼 보다는 덜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죠. 일단은 제가 생각했는 것만큼 아주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가장 좋은 건 예쁜 다육이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아니면 제대로 못 봐서 가서 밑에 들어가서 구부리고 밑에 단을 앉아서 그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내다보면 한눈에 이렇게 우리 예쁜 아이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. 야, 함께 하신 유치님들 2020년 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12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.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도에는 생각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드립니다. 우리 유치님들 사랑합니다.